난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 송석준 의원이죠. 송석준 의원이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된바 있는데 이게 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그 대통령 좀 갖고 오세요. 대동이에요. 얘가 뭐 자꾸 이상한 걸 먹더니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요. 그래서 얘 이름을 대동이가 아니고 대동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들어보세요 좀. 왜 나가세요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대동이를 가져온 사연을 아니 이렇게 사연을 저렇게 발췌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국민의 소리가 왜 계속해요? 자 지금 아, 이 장면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기자 이 장면을 제 아들 딸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이재명 기자는 어때요?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토위가 전체를 열었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과 의사 일정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더 이제 뭐 황무선 전 성남 도시개발 사장의 사퇴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캐묻겠다 이래서 소집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놀라 있었는데 그 와중에 송석준 의원이 지금 여러 번 저걸 이제 꺼냈었죠.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대장동 사업이 어떤 공공개발에 탈을 쓴 민간 특혜 사업이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 여러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뭐 의미도 없는, 뭐 본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인형을 놓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그래서 지난 20일 날 이재명 후보를 당시 경기도 지사였죠. 증인을 출석시키고 했던 국감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게 어떤 대장동 게이트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 저렇게 송석준 의원이 스스로가 저 문제를 희화화시킨다는 게 잠깐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 국장 출신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저 문제를 지적하고 캘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희화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김기현 원내 지도부가 송석준 의원에게 저건 좀 경고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저 대똥이라는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 양두구육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논란이 될 때마다 여러 번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가 강하게 지금 질타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사실 저게 저 개똥인지 대똥인지 강아지가 대장동에 어떤 날카로운 걸 야당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합의 없이 자꾸 왜 저런 거 들고 나와서 여야 간에 눈살 찌푸리는 장면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건 뭐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뭐 말로 쓴다라는 것보다 뭐 물건 들고 와가지고 하면은 시각적 효과도 있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자꾸만 지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성에 이제 의문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국회에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물건, 녹취록, 영상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국회의장에 들고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더더구나 송석준 의원은 여야 간의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를 맡고 계시거든요. 근데 간사가 되면은 주로 의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면 그걸 중재하고 화해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오히려 간사가 나서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국토위가 상당히 좀 파행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송 의원이 여당 의원이 저를 가져가니까 반려동물을 납치해 간다는 표현으로 항의를 하잖아요. 지금 반려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굉장히 희화시키는 것이 인형이죠, 인형. 인형인데 이제 반려동물 아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의도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좀 웃기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